자, 이재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좀 바쁘실 텐데요.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스튜디오 나가서 직접 뵙고 싶었는데 못 나가 죄송합니다. 아,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요. 네. 먼저 월요일 날인가요? 그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의원님이 이렇게 사회 보시는 장면을 제가 TV에서 봤는데 네. 네. 그 결의안이 제가 처리됐죠? 이 내용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사실은 제가 위원장이 아니고 간사, 다시 말해서 네. 부위원장 격인데요. 네. 국민의힘에서 합의한 일정을 참석하지 않겠다, 심지어 철회하는 방식으로 통보를 해와서 네. 저희가 요건을 갖추어서 상임을 열어달라라고 위원장이 요청해서 네. 결국은 위원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가 대신 이제 위원장을 대리해서 네. 하게 된 건데 이 부분을 네. 뭐 국민의힘에서도 월권이다, 그리고 네.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네. 뭐 합당한 절차에 따라 열었고요. 네. 아마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 네. 양금덕 할머니 피해자 직접 나와서 국가에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처음 기회였습니다. 네. 아, 비공식적으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말고요. 그분께서 네. 그러셨어요. 나 그냥 돌아가란 말이냐? 라는 말에 참 응답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네. 국회 의지를 표현해드리는 게 결의안을 일방적으로라도 상정해서 심의하고 통과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우리의 의지를 밝힌 거지만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국회의 의지니까 이것이 한일 정상회담에 반드시 네. 저는 참고가 되고 일본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무사히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할 거고요. 내용은 이런 부록적인 강제법 철회하라. 그리고 국가는 일본의 사죄 그리고 이제 전범 기업 배상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법상 의무를 다하라. 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요, 상정이 네. 돼서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까? 물론 국민의힘은 네. 뭐 퇴장하고 반대하겠죠. 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제 국회의 의사로 네. 그러니까 반대를 하건 퇴장을 하건 국회 전체의 의사로 그렇죠. 일본에 통보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일본에 통보된 절차는 대사관을 통해서 외교적 절차를 통해서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내용, 결의안 내용 번역본과 함께 통보가 됩니다. 아, 그럼 국제사회에도 이 문제가 알려지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국회에서 개인 차원의 뭐 비판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르게 네. 국회 공식 결의로 이제 유수화되거나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국가가 반대하는 거죠. 또 다른 국가의 헌법기관 주체가 반대를 하는 거죠.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수를 하고 있는 국회가 반대한다는 네. 것을 분명히 전달하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양금덕 할머니께서 물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직접 네. 그 자리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떤 말씀하셨는지 우리 의원님께서 좀 소개를 좀 간단하게 네. 해주시죠. 네. 뭐 몇 번은 강조했던 말씀이지만 사실 국회 의사록에 남겨진 말로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아, 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옷 벗어라. 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시민들이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탄핵이나 다른 어떤 말을 했을 때보다 네. 훨씬 더 울림 있게 같이 공명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참 용산을 향해서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네.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결국 생전 피해자 전원이 공식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은 이건 법률적으로 네. 또 아니면은 국민적으로 어떤 의미를 네. 갖는 겁니까? 의원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막 어려운 법리 용어가 막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도 좀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또 네. 어려운 법리를 또 설명한다는 것도 좀 번거로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네.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 예전에 채무 인수라는 말과 지금 제3자 변제라는 말이 법리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네. 근데 채무 인수를 막 검토하다가 그거는 정작 명확하게 그 가해 주체, 그러니까 미쓰비시 기업이라든지 일본 제철 같은 기업의 채무의 존재 인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할머니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자명해지자 네. 제3자 변제라는 법에는 명확하게 써 있지 않지만 법리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회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피해자 동의 없어도 된다는 식인데 그건 역시도 저도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역시도 많은 전문가들이 법리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는 거다라고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도 우리 법하고 법리가 똑같거든요. 우리가 네. 일본 법을 개수해서 네. 일본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게 법률적으로 완결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계속 물어왔어요. 물어왔다는 얘기는 예. 본인들이 법리 해석해가지고 자명하면 안 물어요. 다시 얘기해서 논란의 여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일본의 태도는. 근데 한국 정부가 확신하니까 그래 그런 것 같은 니네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확실히 책임져. 위안부 때하고는 달리. 라고 하는 의사인 거지.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완결된다고 일본도 동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건 계류돼 있잖아요. 네. 그 현금화 시키는 그 결정 다른 법리 뭐 이변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현금화 명령 내려지는 겁니다. 결정 빨리 내려야 하는 거고 예. 그래야 상권 분립에 합당한 자기 권한을 법원 행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나면 이건 또 반복되는 문제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일정을 정말 못 박아놓고 네.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상당히 불안해하겠네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하여튼 간에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얘기하지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손 들고 온 거니까 이건 뭐 위안부 합의 때보다 2015년 합의 때보다 훨씬 예. 더 후퇴한 아니잖아요. 네. 네. 자, 의원님 보시기 일정이 다 나왔어요. 아, 지금 이제 사진 나옵니다만. 일정이 이제 내일 한일정상회담 일정이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발표했는데. 네, 네. 이 일정을 보시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예상이 되십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일본에 가는 거는 나 항복했다 해서 그냥 한일정상이 얼굴도 마주하지 않았는데 마주하게 된 게 성과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결국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호응을 바란다고 하면서 이제 백기 투항을 한 해법을 내놓고 네. 저희가 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 예. 저희가 좀 정치하게 정말 예민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은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이 있어가지고 네. 미국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얻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좀 크게 봐야 되는 게 네. 일본이 지금 평화헌법을 지금 개정하더라도 미국이 하등의 이견을 밝힐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네. 일본이 전쟁 국가로 명시적으로 바뀌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윤석열 정부가 요구하는 것 중에 어떤 걸 그러면 수락을 했을까를 네. 했을 때 네. 결코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데 뭐 전쟁에 대해서 어떤 말도 뭐 정말 가림 없이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가 네. 그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들고 군사 긴장하게 만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입니다만은 네. 불안하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이틀간의 만남을 통해서 국익을 위해 해온다? 뭐 기대를 아예 꺾어놨죠. 외무상이 해법 발표한 지 3일 만에 네. 강제동원 없었다라는 말로 네. 이거 뭐 한국 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해법으로 상처 입은 것 다시 한번 이제 방일 행보를 통해 가지고 재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확인하고 얼굴 맞대고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네가 한 말이 맞지 확실히 지켜 뭐 그런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일본 국민들 그 여론조사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사실상 이번 조치를 반긴다고 하면서 이건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번 조치는 그래 한국의 백기 투항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나 이걸 통해서 한국의 양보이기 때문에 일본이 조금 더 호응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국내에 전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굉장히 한일 관계를 또 정치적으로 악용해오던 보수 정권에서 네. 이 부분을 국민을 의식해서라도 어떤 호응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점도 또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가능합니다. 일본의 NHK인가 벌써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는 기시다의 지지율이 5%가 6% 뛰었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이제 일본과의 관계만 많이들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우리가 정말 그 미중 갈등 그 긴장의 전장에서 뭐 대만의 그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 뭐 또는 그 장소가 어디 될 것인가 이런 거 할 때 네. 한반도 역시도 총알받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우리 스스로를 던진 격에 하나의
이 해법이 하나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였던 걸로 저는 보아지거든요. 네. 이후의 부분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고 해서 좀 한반도 불안을 미리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국민이 좀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와 전문가들 역할이 아닐까. 요 지점은 지금부터 저희는 조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더 걱정입니다.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올 건 없다. 이미 기대도 안 하고요. 네. 예, 그거는 다 뭐,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러나 걱정스러운 건 또 뭐 하나 또 갖다 바치고 오는 거 아니냐. 네네. 미략을 하거나 기시다하고 그런 걱정이 더 들어요. 맞습니다. 가스타 테프트 협약을 얘기하는데 단순히 상징과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지정학적 국제 정세가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우방이었다고 하지만 각자 논리로 지금 자국의 이익들이 조금씩 네. 다른 형국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이토록 가까워져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해법에 연달은 반응을 네. 이렇게 내고 있었던 이 형국을 보면 예. 저희가 정말 강하게 발어서지 않으면 정말 국민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네. 그때만 비슷해지는 거죠. 나라의 위정자들은 정말 국익을 나몰라라 하는 상태에서 어떤 불안함이 한반도에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네. 그것들이 더 걱정인 거죠. 단순한 일본에 대한 분노, 일본에 대한 과거 역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가 없는 대한민국 정말 나라는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게 더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자, 의원님 제 옆에 좀 이전에 토크하셨던 우리 김종욱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의원님 처음 뵙습니다. 아, 네, 처음 뵙습니다. 저희 매주마다 나오시는 분인데. 우리 김종욱 박사님도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한번 제가 쭉 저만 질문을 했는데 의원님 김종욱 네. 박사님이 한두 가지 좀 여쭤봐도 되겠죠? 네네. 네. 아유 제가 갑자기 잡혀버리는 것 같아요. 방송 잘 듣고 있었습니다. 예,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 뭐 국회에 계시니까요. 네네. 좀 제 생각에는 좀 의원님께서 국회는 이제 장관들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하나는 좀 외교부 장관을 좀 불러서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쓰비시 회사가 임원을 보내서 미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고 중국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배상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걸 배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 외교부는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이런 것들 고려를 다 해서 소위 일본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따져보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뭐 외통인 아닙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아니 대법원의 판결이 소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개인의 배상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예를 들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배상 청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장관 불러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면 헌법적 가치와 법률적 가치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적어도 통치행위 때문에 우리의 삼권 분립이라는 원칙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본인들은 여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북한, 소위 이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 북한으로 보낸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법을 들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국회 차원에서 좀 불러서 국민들에게 좀 드러내 보여주시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걸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제 외통이 이번 상임위에서는 정부 측이 아예 이제 들어오질 않았고요. 네. 그렇지만 뭐 순방 다녀와서 네. 이제 하자는 게 핑계였어요. 할머니들 나와서 이제 호통치는 모습이 대통령 순방에 누가 된다는 게 이유였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다녀와서는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질의를 하겠지만 저희는 지금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렇지. 그걸 지금 원내에서 요청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뭐 한동훈 법무장관만이 아니라 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강요가 국회의 그런 국민의 질타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네. 그 안에서
더욱더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가 자명하게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네. 참고로 우리 김종국 박사께서는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니까요. 아니 그거 중요하시고 네. 중요한 무슨 그래도 아니 의원님이 네. 갑자기 나타나고 너 누구야 그렇듯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하신 게 통치행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 정치인이 하는 어떤 영역을 네. 인정해 왔던 건데 최근에 우리가 법치주의가 좀 더 강화되면서 통치 영역에 네. 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통치 영역이 어찌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특수관계라고 하면은 좀 통치 영역으로 지금까지도 인정이 되는 지점들인데요. 대략. 그런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사법권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통치 행위는 예. 우리 법리상 인정할 수 없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네. 예. 그 의원님 그 연결해서요. 그 외교부 장관 지난번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이번에 그래서 외교부 장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탄핵안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뭐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절차 유효적절하게 네. 압박이 될 수 있고 책임을 네. 지을 수 있는 건 모든 걸 네.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워낙 이제 국회의 어떤 건의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될 테지만 네.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실효성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정치하게 고민해서 네. 전략적으로 저희는 최선의 방법을 다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표방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정경련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내놓으라는 뉴스 재벌 오너들이 가서 경단련과 간담회를 하고 그럼 이것은 일본의 한일 정상회의라든가 한일 방문을 통해서 갔다 오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일본에서 투자도 할 것이다. 뭐 이런 연막전술을 피는데 네. 자, 의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네. 지금 가치동맹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급라인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기도 하고 네. 소위 말하는 관계 때문에 경제가 영향을 받는 데서 그 관계가 안정적인 곳으로 공급라인을 옮기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그 소재 부품 장비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해소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한일 관계가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그런 불이탈을 맞다 보니까 모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급한 불은 끈 상태에서 과연 한일 관계가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뀌지 않는다면 세부 합의, 이 경제적으로 일시적인 어떤 핑크 무드를 뭐 연출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얼마나 안정적이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세계 정세의 추세에 반하는 형국이겠죠. 네. 궁극적으로 관계가 개선되고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외교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결국 모래성 위에 쌓는 형국인 거죠. 네. 불안한 공급망, 불안한 무역망을 또 하나 쌓는다는 건 지금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것도 미국 정부 또는 각국의 지금 모든 정부가 경제와 관련해서 그 나름의 그 그룹핑을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네. 선후가 헷갈린 거죠. 그 재벌 총수들이 따라갈 땐 자기네한테 무슨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쁜 사람들이. 대통령... 가자고 하시잖아요. 예? 가자고 했습니다. 가자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 예. 이것들이 뭐 함의하는 몇 가지를 더 이제 그 어쨌든 국민께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계획들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 질서와 정치 질서가 세계적으로 다시 재편되는 과정에서 네. 관계와 무역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그것이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 네. 무역을 가지고 쌓은 성은 이건 모래 위 쌓은 성이 불가하다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데드라인을 좀 급하게 만들어서 지금 해법도 발표하고 사실은 자기 당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잘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경제해법 과정, 그 강제동원해법 과정에서는 그뭐 외통위 위원장이라든지 외통위 위원들에게도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네. 시간이 쫓긴 거예요. 네. 그래서 비단 뭐 이런 해법안만이 아니라 부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급조됐다는 게뭐 정경련의 반응 등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공할 것이 비단 강제 해법, 강제동원 해법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적인 모색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얼기설기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제 의원님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하나는 왜 이렇게 최태원 회장은 매번 안 빠지고 가는 건지 그거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의 안 빠지는 네. 것 같더라고 행사가 있으면은요. 또 하나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좀 가르쳐 주세요. 국회법에 네.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뭐 위법적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상황이 있으면 좀 이재정 의원님이 좀 엄중하고 기강 있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유, 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법을. 잡겠습니다. 예. 예.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현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과 매우 밀착된 관계라는 것은 뭐 다 소문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니, 뭐 이제 모종의 어떤 SK가 관련됐던 그 이제 우리가 대장동권과 관련해서도 이미 알고 네. 있는 바고 네. 또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일본 정치인들과 교류를 꽤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교류하는 일본 정치인들이 있어서 네. 예, 뭐 최태원 회장을 뭐 만났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사업적인 구상인지 아니면 정부와 개를 맞춘 건지 뭐 나머지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네. 예, 특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런 면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전화로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또 소중하고 중요하신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재정 의원님 네.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들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시간 날 때.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정호 박사님이 고맙다 그러시네요. 이재정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